안녕하세요. 부동산 탐방여행. 오늘은 그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송도 609 아파트 건설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609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그리고 힐스테이크 레이크 송도 4차, 그리고 송도 럭스 오션 SK뷰,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송도 자이 더 스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쪽의 그 609의 특징은 앞쪽으로 전면부로는 그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를 조망할 수 있고, 또 뒤쪽에는 그 서해 바다와 인천 바다와 인천 대교, 또 영종동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오션 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션이라는 그 아파트 이름에도 오션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한 아주 조금 조망이 좋은 그런 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그 입주가 2023년도 10월 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1100세대 8개 동으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24층에서 49층까지 있고, 주차는 보통 1.62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한번 보니까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가 이 당시에 7억 9천에서 약 8억 2천 이렇게 지금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그 809 같은 경우는 6억 중반대로 지금 그렇게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 신축 아파트고, 또 조망이 좀 더 좋아가지고 그쪽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가 이상으로 앞으로 이제 그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3차 레이크 앞에는 중학교와 또 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편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하면 그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지금 멋있게 이렇게 지금 외장도 멋있게 그렇게 장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웅장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멋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또 송도 4차 아파트가 있죠. 송도 4차 아파트가 이쪽인지,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2차, 3차, 4차 힐스테이트 4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파트들이 서로 지금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전면이 이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를 바라보는 그런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이제 조금 높게 그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이제 송도 4차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세대수는 1319세대 12개 동으로 그렇게 돼 있고, 층수는 21층에서 36층까지 돼 있고, 주차는 1.79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03%고 건폐율은 14%로 돼 있습니다. 송도 4차의 그 분양가는 8억 8천에서 8억 9천까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는데, 거의 뭐 이 당시에는 그 인기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거의 분양이 경쟁이 좀 치열한 상태에서 분양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저쪽 뒤쪽에 보는 데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입니다. 송도 럭스 SK뷰는 아직은 이제 그 위로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지금 크레인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입주는 2025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총 세대는 1114세대 7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31층에서 49층,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1.53 대수로 설계가 되어 있고, 성도락수 오션 SK뷰의 분양가는 약, 이것도 이제 국민평형을 보면 약 8억 7천에서 9억 1000까지 그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도 이때 뭐 청약 경쟁률이 상당했었죠. 예. 송도락스 오션 SK뷰도 완공이 되고 주변이 정리가 되면 굉장히 그 멋진 앞바다, 저 뒤쪽이 이제 그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인천 대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영종도까지 보이는 오션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많이 올라온 데가 송도자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입니다. 거기는 입주가 2024년도 6월 예정이고요. 1503세대 9개 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42층까지 되어 있고 주차는 1.51대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192%, 건폐율은 14%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역시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약 7억 2천에서 7억 8천까지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이제 청약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곳이죠.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직 도로는 지금 돼 있지만 차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입니다. 아파트 이름도 굉장히 크리스탈한 그런 아파트고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요게 이제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다 올라와 있고요. 여기도 입주하고 나면은 거래가가 얼마나 형성될지 보통 그래도 분양가 이상 분양가에다가 거의 이제 그 뭐 추가 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대 비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분양가가 7억 2천에서 7억 8천이니까 한 8억 중반대 그 정도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저 전면도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 조망이고 후면은 인천 앞바다와 그 다음에 인천 대교 영종도까지 서해 일몰을 아주 멋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크레인이 서 있는 데는 송도럭스 오션 SK뷰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제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아주 그 귀한 그런 곳이 되겠죠. 저기도 뒤에 서해 일몰 바다 뷰 멋집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갔던 송도 마리나베이 송도 마리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거기도 그 옆에 이제 그 공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망이 좋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원이 여기까지 연장이 돼서 이 해안의 그 공원 굉장히 그 상당히 길이가 긴 그런 멋진 공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송도럭스 오션 SK뷰를 보시고 지금 바로 앞에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크리스탈 오션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오션 맞은편에는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여기 이제 송도 4차죠. 여기는 입주가 2025년도 7월에 입주를 하고 1319세대 12개 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 송도 3차 레이크 송도 3차도 보이네요. 이 길을 쭉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 바로 이제 오션 자이 크리스탈 오션 옆에는 이제 그 또 송도 자이 더스타가 있습니다. 자이 이쪽은 자이 타운이 되겠네요. 크리스탈 오션과 더스타 자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 자이 더스타는 이쪽 2024년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그
아파트 구조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2024년도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1533세대 9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44층까지 되어 있고 주차도 1.53대 이렇게 되어 있고 용적률은 182%에 건폐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여기 분양가는 이 6공구에서 가장 비싸게 그렇게 분양이 됐네요. 지금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가 9억 1000에서 9억 3000에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 분양가가 세게 그렇게 분양이 돼가지고 여기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뭐 앞으로 이제 뭐 조망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앞에는 이제 워터프런트 호수가 바로 마주하고 있고 저 옆쪽으로는 또 서해 바다 인천대교 서해 일몰 그런 뷰가 있고 워터프런트와 서해 일몰 그런 뷰를 모두 다 가진 멋진 곳입니다. 지금 이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때는 여기에 앞으로 뭐 발전이 있겠어 뭐 하는데 아파트가 막상 이제 모두 건설이 끝나고 입주하게 되면 굉장한 곳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609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아파트 탐방하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